예,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부름이나 오곡밥은 드셨습니까? 정월 대보름의 명물인 달집 태우기 행사가 최근 AI로 뜸했는데 오늘은 지역 곳곳에서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도의 달집 태우기가 특히 유명한데요. 올해는 달집 태우기와 함께 평창 패럴림픽 성화도 채화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청도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에서 활활 타고 있는 달집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2시간 전쯤 올해의 건강과 풍년, 국민들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보름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린다는 정화의 상징이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새해, 질병과 근심이 없는 밝은 새해를 맞는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솔가지 250톤과 지주목 150개, 볏짚 200단으로 만들어진 청도 달집은 높이 15m, 지름 10m로 전국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는 좀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햇빛을 모아 채화된 패럴림픽 성화로 달집을 태운 겁니다. 저희 가족 행복하고 특히 저희 공주들 잘 크고 아빠 말, 엄마 말잘 들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패럴림픽도 2018년도 하기 그 동계올림픽처럼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뭐 장애인들도 잘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도뿐 아니라 제주도와 안양시, 논산시와 고창군까지 전국 다섯 곳에서 동시에 패럴림픽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이 성화는 내일 서울에서 합쳐지고 9일 개회식장인 평창에 도착합니다. 이번에 채화된 성화는 내일 오전 9시 청도 군청을 출발해 청도 소싸움 경기장 등 청도 5km 구간을 지난 뒤 서울로 가게 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